시의회와 기초의회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한창인데요. 일부 기초의회에선 의장단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전반기 의장이 또 선출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충규 의원. 그런데 송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또 선출됐습니다. 서구의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는데 송 의원이 9표를 득표해 의장에 선출된 겁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송 의원과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깨고 야합했다는 주장입니다. 서구의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도 작성했습니다. 의회는 신의와 신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장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 55만 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지껏 그 관례대로 진행해 왔었던 다수당에 추천된 후보가 의장으로 되는 이 관례가 일부 의원들과 야합을 통해서 철저히 깨진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은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잘못된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당의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을 두고 신동근 국회의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내 의원총회 결과에 맞지 않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